김대우 기자가 전해준 것처럼 이 승리 씨가 불법 영상물을 이제 공유를 했는데 한 대화방에서요. 근데 이 대화방에는 동료 연예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국민 예능으로 사랑을 받았던 1박 2일에 출연 중인 방송인 정준영 씨인 것으로 드러나서 굉장히 배신감과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 보도가 지난 11일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었는데 굉장히 엄중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불법 촬영을 했을 경우에는 이 징역 5년 이하이거나 아니면 3천만 원 벌금, 또 이제 이것을 유출했을 때는 또 똑같이 이제 징역 5년에 3천만 원 이하 벌금, 그리고 또이두 가지를 한꺼번에 했을 때는 가중 처벌이 되는 그 범죄 행위거든요. 한데 이 단체 채팅방에서 모든 증거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피해 여성만 10명으로 현재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일반 사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정준영 씨는 뭐라 그래요? 일단 이 정준영 씨 같은 경우에는 10일 오후 5시 30분 어제죠. 급거 귀국을 했습니다. 해외에서 촬영 중이다가 촬영을 결국 할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했는데 여러 가지 소동도 벌어지고 그다음에 또 일반인이 이제 정준영 씨이그 모자를 벗기려고 하는 그런 일까지도 있었는데요. 일단 화면이 준비되어 있는데 함께 보시죠. 입국 장면이에요? 사실입니까? 이 장면인가 봐요. 모자 벗기려고. 영상 몰래 찍어서 올리신 거 맞습니까? 피해자가 10명이 넘는다는데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굉장히 혼란스러웠군요. 네, 최근 공안이. 이렇게 취재진이 많이 몰린 현장을 저도 너무 오랜만에 봤던 것 같아요. 급하게 차를 타고 이제 현장을 벗어나서 도망치듯이 나가고 저기서는 무슨 얘기를 안 했군요. 그러니까 네, 공항에서는. 일단 뭐 들릴 듯말듯 죄송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는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여러 방송국이 카메라와 마이크를 준비했습니다만 그것이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어요. 이 귀국한 지 8시간 만인 오늘 새벽 자정 30분쯤 이 소속사를 통해서 이 본인의 사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늦었지만 기회를 주셨던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 모든 죄를 인정한다. 그리고 또 동의를 받지 않고 여성을 촬영하고 SNS 대화방에 유포했고 죄책감 없이 이런 행동을 했다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인으로서 지탄받아 마땅한 경솔한 행위였고 흉측한 진실을 맞은 영상에 등장한 여성분들과 실망과 경악을 금치 못한 사태에 분노를 느끼실 분들에게 사죄를 드린다면서 이어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연예 활동을 중단할 것이며 평생 범죄 행위를 반성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 해서 연예 활동을 중단이지 은퇴는 아니네요. 그렇죠. 정준영 씨가 이제 입국했으니까 조사가 이루어지겠죠? 네, 애초 정준영 씨는 13일 경찰에 출두한다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수사 과정에 따라 소환 일정은 변경이 될수 있다. 다만 13일은 정준영의 조사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하신 이 사과문에서 정준영 씨가 자신의 이 조사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14일 오전부터 시작될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일체 거짓 없이 성실하게 임하겠으며 제가 범한 행동에 대한 처벌 또한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이 정준영 씨는 불법 동영상 관련 혐의가 또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참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사실 정준영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6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전 여자친구와 성관계 중에 동영상과 사진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 이때도 굉장히 많은 팬들이 분노를 했었는데요. 당시 정준영 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문제의 휴대폰에 대해서 고장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가 되었지만 이후 검찰 조사에서도 무혐의 판정을 받았었어요. 그래요? 당시 정준영 씨가 기자회견에서 했었던 그런 이야기들, 그 기자회견의 현장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처음 인지하여 장난삼아 촬영했던 짧은 영상으로 해당 영상을 바로 삭제했습니다. 물론
몰래카메라는 아니었고,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의 시작을 제공한 것은 전적으로 제 친구입니다. 그 친구에게 고통을 겪게 한 비슷한 행동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하고 있고요. 네, 이 핵심적인 부분은 지금 이 날짜가 네. 기자회견을 한 게 이제 2016년 9월인데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단체방에서 대화를 나누고 영상을 올리고 또 퍼나르는 그 시점하고 어허. 같은 시점입니다. 어허.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공분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말로만 저렇게 하고 그냥 계속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일부에서 보도가 되어진 내용이지만은 기자회견을 갈 때 이 한 지인에게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기자회견을 가면서 죄송한 척 하고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이런 말을 옮긴 이제 그 증인 이 지인과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문제인지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러고 이제 몰카는 습관이었다 이렇게 증언을 해서 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 때도 그 검찰까지 갔는데 무혐의로 나오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전혀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냥 해도 되나 보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맞아요. 그죠? 그러면 어쨌든 아까 이제 모든 방송 활동은 중단하겠다고 그랬다는 거죠? 네, 본인이 중단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네. 아직까지 뭐 이 재판을 통해서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네. 이 뭐 그 자신의 이제 그 소감을 갖다 밝히면서 범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연예계 활동 중단이 아니라 현재는 퇴출 순으로 네. 밟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그 발빠르게 움직인 곳은 이제 정준영 씨의 대표적인 오락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1박 2일에서 네. 먼저 이제 촬영된 분량에 대해서 다 편집을 통해서 드러낼 예정이다. 아 그리고 또 출연을 안 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번에 LA에 가서 촬영을 했잖아요. 네. 이 프로그램에서도 모든 부분, 이 정준영 씨가 등장하는 부분을 모두 편집을 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케이블 방송에서도 곧바로 정준영 씨의 퇴출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또 5월에 이제 출연 예정이었던 공연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소속사에서 출연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서 연예계 활동은 현재 완전히 중단된 상황이라고 네. 보입니다. 네. 뭐 내가 그만둔다기보다는 그 퇴출로 본다. 네. 예. 그리고 이게 저 불법 촬영이라는 게 엄연히 범법행위 아닙니까? 네. 찍는 자체가 범법행위입니까? 이건 뭐 어떻게 돌려보고 뭐 이게 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네. 무혐의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일단 보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당연히 촬영한 사람은 범법행위죠.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것은 처벌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 요즘 SNS 그리고 뭐 깨톡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내가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받은 영상을 호기심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하게 되면 이 역시 불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영상을 전달하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그냥 난 전해줬을 뿐이다. 이런 말이 이제 통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성계에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엄정 처벌을 바라는 이유가 네. 굉장히 이런 범죄를 저지름에도 인해도 처벌이 굉장히 가벼웠었거든요. 네. 하지만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10여 명의 피해자가 있고 이것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